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레인보우 식스 시즈 전장 난이도 상황 가이드 네, 아홉 번째 임기응변 방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난이도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기 때문에 목표를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50% 남은 상황, 그리고 진입방지 폭약으로 두 명을 즉 사살, 두 개의 벽 또는 바닥을 강화를 하는 겁니다. When doing intel work in the field, you need to know how to improvise. A hit squad has been sent after your source and has the building surrounded. As your ammunition and defenses are limited, you will need to manage your resources to protect your asset. Cap Can is our best operator for this kind of situation. His signature entry denial devices will help you neutralize enemies if they attempt to breach. 네, 이렇게 영상이 끝나고 게임이 바로 시작됩니다. 인질 뒤에 바로 벽, 여기에 강화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크박스 오른쪽 이쪽에도 벽을 하나 강화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벽 하나 그리고 여기를 하나 여기에 와이어를 깔고요. 이렇게 깔고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보충을 두 번 정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크박스 이쪽에 붙어 있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브야. 그 다음에 바로 뒤가 터질 텐데 네, 이쪽이 터졌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저렇게 오기 때문에 네, 저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를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긴 닫아줍니다. 그리고 의자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보충을 한 번 더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요. 여기도 하나 여기에도 하나
다음에 여기 붙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뚫렸죠 방금. 간다고 한 명. 이쪽으로 오면 한 명 더 오면은 여기 펑. 한 명 더 있는 것 같네요. 어떻게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다 닫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네 이렇게 해버렸네요. 처음에 되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쉽게 할 줄은 몰랐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처음에는 처음엔 트랩도로 오지 않고 처음에는 발로 오다가 그 다음에 안 되니까 트랩도를 뚫고 와가지고 오는데도 오는데 이번에는 한 번 더 뚫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다른 쪽으로 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루트가 정해져 있지만 제가 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 하신다면 그대로 올 거고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신다면은 약간 좀 다양한 방법으로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뭔가 트리거를 건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하나가 부족하면은 부족한 부분으로 파고들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거를 역으로 이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이렇게 9번째 음기음변 네, 한번 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